약간 요리하시니까 분위기가 좀 바뀌셨습니다, 선생님. 요거를 이게 깎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네. 깎아서 다져야 돼요. 다져야 된다고요? 네. 빠이. 야, 아, 선생님 진짜 영광입니다. 선생님 요리를 옆에서 제가 지금 감히. 저도 영광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아, 이제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네. 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오, 선생님 껍질을 써시네요. 네. 이거는 지금 뭐에 쓰시는 거예요, 선생님? 비밀. 예? 비밀. 시크릿. 시크릿이라고요? 예. 선생님 이거를 제가 하겠습니다, 선생님. 예예. 이거를 완전히 그 물이 되게 만들어봐요. 물이 되게 만들라고요? 예, 예. 찌어가지고. 예. 와, 바지 껍질은 맨날 버렸었는데. 여기 영양소가 다 들어있어. 어떻게 했는지 물처럼 만들어야 돼. 어, 얘 물 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선생님 이 집에서 믹서기를 찾는 게 빠를 것 같은데요. 인간 믹서기. 이럴 수. 아, 이게 결국 물이 되나? 계속 하세요. 네. 계속해야 복 받을 거.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를 이따 보면 알게 될 겁니다. 아, 이걸요? 네, 네. 카스테라 냄새가 났습니다. 예. 오, 뭐 달콤한 냄새가 나요, 지금 바지에서. 예. 묵간장을 뿌리셨어요, 선생님? 오, 묵간장이란 건 처음 봤습니다. 내가 만든 거예요. 아, 묵간장을요? 네. 와, 묵간장 이거 냄새가 보통이 아닙니다, 선생님. 와, 오, 이거 벌칙으로 진짜 많이 먹었던 건데. 와, 우와, 맛있겠다. 오, 이거 세 개가 지금 레시피가 다 다르네요, 선생님. 네. 세 가지의 다른 가지 무침을 지금 하셨습니다. 네, 네. 가지가지 한다 이렇게. 가지가지 한다 이렇게. 진짜 요리가 가지가지 한다는 아니겠죠? 네.